자, 얘는 3번. 3번은 포식과 기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포식 predation and 기생 parasitism. 그 포식하고 기생이, 포식은 뭐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뭐 먹는 이런 게 이제 포식이고, 기생은 어디 이제 붙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게 이제 기생이지, 그치? 그래서 요,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볼게. Lions, snakes, and eagles are examples of predators. 자, 사자나 뱀 또는 독수리 이런 것들은 포식자의 예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더 해주고 있네. Organisms that hunt and eat other organisms. 자, 생물체들이래. 지금 요 포식자들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that 어떤 생명체들이니? 봤더니 자, 사냥을 하고 먹는데 뭐를? 다른 생물체들을. 이런 것들은 이제 predators. 요 포식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those that have the best techniques for obtaining food are the ones most likely to grow and reproduce. 자, 것들은, 근데 어떤 것들은 봤더니,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organisms 또는 predators를 의미하겠지, 그치? 음식을 획득하기 위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그 생물체들, 포식자들은, are the ones, 것들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물체나 포식자를 의미할 테고, 가장 무모할 것 같다, 성장하고 번식할 그러한 것들이다. 이 포식자들은, 자, 그러면서, 자, predation affects the size of prey populations and the diversity of species within a community. 자, 이러한 포식은 말이야, 영향을 끼친다. 뭐에? 그 먹이 개체수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종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끼치더라. 그한 군집 내에. 자, 그러니까, 좀, 누가 많이 먹어줘야 그 개체수가 또 유지가 되고, 뭐, 이런, 그런 걸 의미할 테고. 자, one reason non-native species are often a serious problem is a lack of natural predators in their new homes. 자, 한 이유는, 근데 어떤 이유는, 얘가 지금, 여기 지금 관계부사 y가 생략되어 있고, 즉, non-native species, native species 하면 이제 토종인데, 외래종이 종종 심각한 문제인 one reason, 이유는 is 뭐다? 그 natural predators, 즉, 자연적인 포식자의 부족이다. 어디에서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there는 non-native species이겠지. 그래서 외래종의 새로운 서식지에서 말이야. 그래서 왜 외래종이 국내에 들어오면 그게 막 환경 파괴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소식 들어봤었지. 자, 그러면서 purple loose tree loose drive is such a species, whereas in its native habitat, its populations are kept in check by the leaf-eating beetle and root-eating weevil. 자, 털부초손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야. 이렇게 생긴 요 꽃, 예쁘게 생긴 꽃이지. 자, 근데 요 털부초손이 그러한 종이더라. 그러한 종이라는 건 외래종이어서 이 털부초손을 먹는 그러한 포식자가 지금 여기 그 자연 그 토종 쪽에는 이제 없다라는 이야기지, 그치? 그러니까 계속 막 주구장창 번식만 계속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가 봐. 자, whereas 반면에 그 its native habitat, 지금 여기 habitat가 이제 그 서식지인데, 여기 위에서는 home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지? 같은 의미로 쓰인 거고, 그 털부초손의 그 자생 그 토종 자생 서식지에서는 그 개체수가 keep in check 하면 억제하다거든. 그래서
are kept in check 하니까 억제된다. 뭐에 의해서 억제가 되냐면, 원래는 걔가 자생했던 곳에서는 뭐에 의해서 억제가 되냐면, 잎을 먹는 배럴, 딱정벌레나 아니면 뿌리를 먹는 바구니에 의해서 원래 억제가 되어진대. 근데 이런 게 없는 새로운 서식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 이 얘긴 거고. 여기 지금 reveal도 보여줄게. 요렇게 생기네. 쌀벌레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치? 하여간 얘가 뿌리를 먹는 그러한 포식자가 된 거지, 그치? 자, 이번에는 기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parasitism is a variety of predator. 아니, predation. 자, 이 기생이라는 상태, 이 기생이라는 것은 포식의 변종이더라. 여기 variety는 이제 뭐 다양성도 있지만 변종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포식의 변종이다. 자, 이렇게 컴마 나오면 보충 설명해 주겠다는 거지, 그치? 여기에서 내가 parasitism이라는 기생 상태하고 parasite 이라는 기생충 또는 기생식물, 그 다음에 parasitize 아니 parasite C parasit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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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parasitize C 라는 얘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요세 가지 구별해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미안하다. 내가 편집을 못해. 그래서 이거 지금 NG가 나긴 했지만 그냥 갈게. 그래서 parasitism, 그 다음에 parasite, 그 다음에 parasitize. 요거 세 가지. 얘는 동사로 쓰인 거고. 얘는 기생 상태, 얘는 기생충 또는 기생생물 이렇게 쓰인다는 거. 자, 그러면서 parasite는 feed on 하면 뭐뭐를 먹고 살다거든. 그래서 뭐를 먹고 사냐면 먹이를 먹고 사는데, 그러나 종종 weakens 약화시키더라. Rather than kills its host 그 숙주를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키더라. 근데 기생생물이 만약에 숙주를 죽이게 되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기생생물조차도 이제 먹이를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죽이기보다는 조금씩 약화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 자, some parasites, such as wheat rust, have very specific host requirement. 자, 몇몇 기생생물들은, 기생충들은, 기생생물들은, 컴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런, rust가 녹 또는 녹슬기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그 녹병균 같은 그런 기생생물은 가지고 있다. 매우 특정한 숙주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결국 이 녹병균은 그냥 밀에서만 기생하더라. 이런 특정한 요건만 갖추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 Others such as mistletoe parasitize a variety of species. 자, 다른 기생생물들은 예를 들어서 겨우사리와 같은 다른 기생생물들은 기생하더라. 다양한 종의 기생을 하더라. 특정 요건이 아니라 다양한 종의. 그래서 mistletoe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나무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막 기생해서 사는 거야. 그냥 아무나.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특정한 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의 기생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였네. 자, 여기까지.